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타라이드 방송 DJ 이지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미리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. 일단 이게 대만이랑 중국에는 지금 벌써 예, 출시가 됐습니다. 하지만 한카에는 나오지 않았죠?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과연 뭘까요? 궁금하죠? 그 궁금증을 지금 바로 데카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만이랑 중국이랑 한국 카트 이렇게 세 개가 잘 나가죠. 예, 대만, 중국, 한국. 일단 한국이 카트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대만이랑 중국 약간 테스트 서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. 예, 그래서 그런지 먼저 일단 출시를 했네요. 자,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하체용 보시면 그 이 강화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각을 해가지고 뭐 이 조각 모아가지고 하체를 바꿨어요. 오! 여기도 5000개 줬네. 오, 나 그나저나 이거 5000개 바꿔야 돼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X엔진이 여러분들 보자, 내 X엔진이 나온대. 저 X엔진 있습니까 근데? 이거 무제한인가? 엑센 있네. 자, 있죠.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뭐 파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깨져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. 네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이랑 중국은요 이 333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자, 엑스엔진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. 대박이죠? 그러면 뭐냐, 레어 파츠를 10을 만들고도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? 테스트용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들었지 이번에는. 세 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츠도 박을 수 있어요. 일단 파츠 제가 박아볼게요. 자, 파츠 일단 제가 보상으로 5000개 이거 뭐 받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1짜리 나왔고 4짜리 한자는 뭔지 모르겠어. 4짜리 3 4 10짜리 한번 가자. 2 1 10 가나? 와, 존나 안 뜨죠. 2 1 와, 10짜리 근데 진짜 안 뜬다. 5000개인데 1 개수렉이네요. 자, 일단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4 어? 뭐야? 아, 프로톤은 파츠, 프로톤 파츠가 안 돼? 아, 자물쇠 잠겨 있구나. 그러네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예, 프로톤은 이거 파츠 안 박아진대요. 아무튼간에 지금 중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화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아마 한카에도 333 만드는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미리 예상합니다. 네. 아, 보이네 여기. 프로토에는 여기 못 밖에 자물쇠가 잠겨 있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번에 아마 나오게 되면 더 슈퍼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, 파츠를 나중에 이제 레어 10이 아니라 이게 파츠가 제가 알기로 유니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레전드인가요? 아무튼 제일 높은 게 레전드인가 유니크까지 있는데 뭐 유니크까지 이따 칩시다. 그럼 유니크 10에 333에 뭐 이거 로켓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거의 로켓 라이더가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카에 333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리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, 대만에 일단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이제 중카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. 중카에 이번에 나왔고 이제는 한카가 나올 차례일 것 같아요. 항상 중카나 데카에 나왔으면 한카에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나중에 333 나오면 이 333 만들어갖고 또 더 사기 슈퍼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카트라이더가 점점
로켓라이더가 되고 있어요. 예, 로켓라이더 미드띵. 그렇다면 여러분들, 333이 뭔지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드릴게요. 이 333이라는 건요,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333 만들어 놓은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, 어디 갔어? 야, 차가 어디 갔냐? 타고 있었어. 자, 333 뭐냐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블랙비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발 부스터 플러스 3, 변신 부스터 플러스 3, 그 다음에 탈출력 플러스 3을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333을 만들 때 여러분들 뭐 옵션이 많아요. 출발 부스터를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올릴 수 있고, 최고속도를 1단계, 2단계, 3단계 올릴 수 있고요, 탈출력 1단계, 2단계, 3단계 올릴 수 있고, 가속도 1단계, 2단계, 3단계 올릴 수 있고, 게이지 충전한 걸 1단계, 2단계, 3단계,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이거를 가장 좋은 옵션이 뭐냐면 출탈변이라고 하거든요. 출탈변 333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게 출탈변 333을 이제 만들어서 보통 타는데, 블랙피틀도 제가 원래 333 만들었는데 이거는 방 안에 제가 얼마 전에 풀었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자 출탈변 돼있죠? 한자로 완전 좋은 자지 있잖아 해가지고 출탈변 3, 변신 부스터 3, 가속도 탈출력 3, 탈출력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부스터 3, 탈출력 3, 변신 부스터 3 이렇게 강화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올라왔고요. 아무튼 그래요. 그러면은 이제 X엔진도 파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넥슨 형님들께서 강화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자. 예,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? 그래서 아마 X엔진에도 이제 강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. 파츠에 이어서. 그리고 이게 파츠만 박은 거랑 또는 이제 출탈변까지 박은 거랑은 또 틀려요. 여러분들 주행할 때 주행을 보시면은 속도 자체가 또 틀립니다. 출발부터 자체도 틀리고요. 뭐 고가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. 이게 출발부스터만 3된 걸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고가 같은 경우에 합카 같은 경우에 3, 2, 1 하고 붕하고 커팅을 하는데 더 가죠? 네, 출발부스터 이게 바로 강화된 차죠. 보통 합카 같은 경우는 벌써 출고가 끝났어요. 근데 더 쭉 갑니다. 합카는 이러죠? 하고 여기서 끊겨서 커팅을 하는데 이건 아직 안 끊겼죠. 네. 이거는 더 가서 해도 돼요. 이거 사실 쭉 가가지고 커팅 없이 갑니다. 실이죠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부스터 길이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어요. 출탈변 3개 말고 뭐 출발 부스터 3, 부스터 길이 3, 뭐 최고속도 3 이런 것도 할 수 있고, 옵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가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에 1단계였다가 1단계 회색, 2단계 하늘색, 3단계 빨간색으로 돼요. 여기 보시면은 회색이 1단계고요. 그 다음에 두 개가 지금 2단계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돌려가지고 계속, 물론 캐시 아이템 팔겠죠, 나중에. 계속 바꾸다 보면 뭐 이상하게 뭐 떠요. 자,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아이템 캐시 아이템인데 써드리겠습니다, 그냥. 아, 왜 안 바뀌어? 아, 존나 아깝다. 오, 존나게 안 바뀌네. 존나 많이 써야 돼요. 이거 바꾸려면 이것도 333까지 만들려면. 아, 자, 바뀌었습니다. 보셨죠? 3, 2, 1이 된 거예요, 이게. 그러면. 이게 이제 3, 2, 1이 된 겁니다. 빨간색이 3이고요. 하늘색이 2. 그리고 회색이 1단계. 처음에 스타트가 회색이에요.
이거를 다 빨간색으로 또 만들려면 최소 50개에서 한 100개 이상 써야 됩니다. 예. 여러분들 각오하시고요. 예. 뭐 아무튼 이게 차가 점점 더 빨라지겠네요. 아무튼 이게 생겼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